오늘은 김종호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축구단 박태원 골키퍼, 이기훈, 박진포, 김한성, 조예찬, 민훈기, 유원종, 장재원, 노상민, 조평원, 김양우가 먼저 나섭니다. 이에 맞서는 대전한국철도축구단 임형근 골키퍼, 김주엽, 박종민, 박재민, 김윤진, 황준석, 고유성, 하용주, 장은규, 김승호, 정민우가 선발 출전합니다. 주심의 휘슬과 함께 양팀의 경기 출발했습니다. 왼쪽이 울산, 오른쪽이 대전입니다. 자, 한 번에 터치 좋았어요. 이기훈 그대로 슛! 오! 경기 시작하자마자 슈팅을 한 차례 날려봤던 이기훈이었습니다. 시작! 자, 울산 시민축구단도 자신의 진영에서 한 번에 넘겨줍니다. 볼 이어졌는데 그러나 수비가 대처해줍니다. 지금 그래도 앞을 잘 막아서 물론 대학 때도 공격수를 하긴 했지만 전문 공격수는 아닌데도 불구하고 올 시즌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지금 박스 안쪽인데요. 지금은 굉장히 위협적인 패스가 한 차례 나왔습니다. 지금도 볼 투입이 굉장히 좋았어요. 위협적이었고 이런 모습을 대전이 경기 초반에 굉장히 많이 만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약간 오른쪽이었고 지금 왼쪽에서 지금 반칙 아니고요. 경기 이어집니다. 조예찬 밀고 들어가는 과정. 지금도 태클이 깊었습니다. 양팀 선수들이 굉장히 지금 신경전이 나오고 있어요. 확실히 조예찬 선수가 주장으로서 팀 동료가 초반에 다쳤기 때문에 더욱더 예민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김주혁의 태클이 깊었어요. 네. 신경전까지 올 시즌 그렇게 많은 경기를 뛰고 있지 못하고 있거든요. 네. 때문에 오늘 몸 푸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시즌 전체로 봤을 때도 좋은 활약을 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말씀드린 쪽 열어줬습니다. 김승호 잘 열어줬어요. 왔어요. 터닝 슈팅을 시도해봤지만 이번에도 마지막 순간에 수비가 잘 막아줬습니다. 지금 아직 적절히 있습니다. 잘 쳐냈습니다. 네. 헤더. 지금은 박태원의 슈퍼세이브가 한 차례 있었습니다. 지금은 철렁했습니다. 네. 말 그대로 지금 골이나 다름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김윤진이 헤딩이 골대 안쪽으로 빨려 들어가는 듯 했습니다만 박태원 있기 때문에 좀 더 집중을 해야죠. 네. 다시 또 올라옵니다. 좋아요. 잘 쳤어요. 중앙 잘 바라봤고 찬스죠. 잘 잡았고 슛 높게 떴습니다. 김주혁 지금은 정말 좋았는데 마무리가 살짝 아쉬웠습니다. 네. 사실상 오늘 경기에서 가장 좋은 찬스가 아니었나 싶은데 비어 있었거든요. 비어야 됩니다. 네. 지금 선수들이 좀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좀 독려를 할 필요가 있겠어요. 이번에 가까운 쪽. 지금은 페널티킥 선언이 된 것 같습니다. 네, 휘슬이 울렸습니다. 밀었다는 판정이죠. 네. 지금은 사실 경합하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판정이 궁금했었는데 다시 한번 보시죠. 잡으면서 민 모습인가요? 네, 민훈기 선수가 정민우 슛 들어갔습니다. 선제골 대전 한국철도축구단 골대역. 지금은 대전이 계속 밀어붙였던 것에 대한 보상을 받은 거예요. 네. 결국에는 세트피스 찬스에서 파울이 나왔고 이거를 침착하게 그대로 밀어넣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죠. 살금살금 때리다가 왼쪽 구석을 정확하게 찔러넣었습니다. 지금 골키퍼가 손을 쓸 수가 없는 방향도 잡았고 손도 잘 뻗었거든요. 네. 이기훈 살짝 빼줬고 오른쪽 선택. 그래도 조금씩 올라오죠. 노상민 올려줬습니다. 헤더 벗어납니다. 아쉽습니다 지금. 네. 울산 전방 막판 모처럼 공격 기회를 맞이했는데 헤딩이 빗나가고 말았습니다. 뒤집을 수 있었거든요. 이 한 방으로. 김양우가 다이빙까지 하면서 후반에도 아마 치열한 경기가 될 것 같아요. 네. 휘슬 울렸습니다. 양팀의 후반전 출발. 화면 왼쪽이 대전, 화면 오른쪽이 울산입니다. 아직 있고요. 살짝 투입. 때리나요? 슛! 굴절! 나가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위험했죠. 네. 이번엔 좋았고. 오른쪽 잘 열어줬습니다. 좋아요. 슛!
벗어납니다. 지금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노상민의 슛. 실점은 계속 막았어요. PK 부분이 좀 아쉽지만 그래도 울산이 반전을 쓸 수 있습니다. 네, 김승호 돌파 좋고. 오! 지금은 살짝 벗어났습니다. 지금도 측면이었죠. 박종민. 아, 잘 봤어요. 아, 잘 봤어요. 잘 봤어요. 김승호 계속 갑니다. 아, 이번에는 돌파를 잘 저지해줬고. 오! 아, 지금도 투지를 한 차례 보여줬지만 이번엔 반칙 아니었고요. 지금도 사실 위험했죠. 네. 경합 끝나고 나서 이 부분에서 유원종 선수가 사실 볼에 좀 점골을 위해서는 사실은 과감하게 좀 플레이를 해야 되는데 지금 너무 평범한 것 같아요. 잘 떨궜죠? 아, 잘 떨궈졌어요. 좋아요. 뒤쪽으로 그대 슛 뜹니다. 지금도 아... 사실은 좀 아쉽네요. 네, 모처럼 오픈 슈팅 찬스였거든요. 중앙에서 헤더. 아, 연결됐어요. 직접 갑니다. 해결해야죠. 이기훈. 아, 그러나 아직 있고. 잘 잡았어요. 아, 아쉽습니다. 아, 지금은 각도가 많진 않았거든요. 지금은 사실 행운이 좀 따랐거든요. 네. 운이 따랐는데 여기서 볼을 잃었지만 이게 또 연결됐어요. 그렇죠. 파울도 선언되지 않았고 슈팅도 잘 때렸습니다. 아직. 오른쪽 연결. 김승호. 슬라이드 태클 좋았고요. 아직 있습니다. 올립니다. 헤더! 벗어납니다. 정민우. 지금 굉장히 아쉬웠어요. 네. 크로스도 좋았고 들어가는 타이밍도 나쁘지 않았거든요. 조금 위에 맞았죠, 머리. 그렇죠. 하용주의 크로스가 정확했거든요. 어, 그러나 이 포를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코너킥 띄워줬습니다. 펀칭. 아직 있습니다. 뒤쪽으로 슛! 동점골! 울산 시민축구단 골딜! 동점을 만드네요, 여기서. 아, 지금은 사실 세컨볼 상황에서 아, 유원종 선수가 마무리를 지어줍니다. 울산 반전이 필요했는데 적절할 때 딱 들어갔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경기 몰라요. 자, 대전 한국철도가 수비를 너무나 잘해서 이 리드를 뚫기 쉽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유원종이 그 말을 뚫어버렸습니다. 지금은 수비 상황에서 쥐가 났을 때 그냥 부족한 상황이었죠. 그렇죠. 아, 지금은 폴 선수가 공을 잘 따냈다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여기서 자, 지금은 교체들은 김태훈 선수군요. 아, 김태훈 선수가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렇죠. 아, 지금 역습 기회인데요. 잘 벗겨냈어요. 투수벨. 아, 지금은 카드가 나오겠죠. 네. 이거는 지금은 네. 이러면 안 되죠. 자, 사실 저희가 조금 온화해졌다고 말씀을 드리자마자 다시 레슬링이 됐습니다. 네. 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은 자, 사실 명백한 경고 장면은 맞습니다. 맞는데 자, 그 이후의 장면에 정민우 선수가 끝까지 쫓아가면서 네. 몸통을 들이받았죠. 자, 사실 위치에 있는 쪽에 보면은 관중들이 굉장히 많이 또 참여를 해주고 있거든요. 울산 팬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또 네. 구단에서 홍보도 잘하고 있고 뭐 SNS 그대 슛 벗어납니다. 지금 굉장히 날카로웠어요. 네, 교체들은 송수영의 멋진 슛. 아, 연결됐어요. 이기훈 찬스 났죠. 정면 잘 잡았고 오른쪽 잘 열어줬습니다. 올려야죠. 올려줬습니다. 헤더 막아냈고 아직 있습니다. 어, 지금은 이미 안쪽으로 들어가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자, 다시 보이죠. 크로스가 정말 좋았고 방향 바꾼 헤딩이 정말 좋았거든요. 지금 저걸 반응한 것 자체가 헤딩을 한 선수나 골키퍼나 다 대단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지금 네, 이렇게 양팀의 경기가 종료됐습니다. 2021 K3 리그 10라운드 울산시민축구단과 대전한국철도축구단의 경기는 1-1 무승부로 경기가 마무리됐습니다.